lips broken lips, all a fantasy. It's been too long, I need a reality. Losing myself inside your eyes, purple red sunset skies. This just isn't good for me. It just isn't good for me.오늘은 네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부끄러워. 내가 지금 뭔가 피곤해가지고 계속 분위기가 천인데 주변 분위기까지 좀 네 그래서 좀 네 어색해요. 왜 어색하지? 어쨌든 오늘은 약간 구운 복숭아 같은 메이크업을 할 건데 제가 구운 복숭아라는 게 뭔지 몰랐었는데 오늘 메이크업을 막 해봤어요. 예쁜 거를 막 색조합을 찾으려고 해봤는데 수진이 언니가 막 구운 복숭아 색감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보시면 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구운 복숭아. 나도 구운 복숭아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좀 색감이 비슷하더라고요. 그을린 듯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그런 메이크업을 해볼 겁니다. 어쨌든 시작해봅시다. 일단 제가 지금 기초는 다 해준 상태고요. 피부 표현부터 바로 할 건데 제가 원래는 비가 오는 날에 찍고 싶었어요. 좀 비 오는 날에 막 비 추적추적 내리는 그런 날에 컨셉을 잡아서 아예 메이크업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비가 오고 나서 좀 그친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습해요. 그래서 좀 그런 습한 날에 좀 잘 할 수 있는 우중충한 분위기에서도 좀 어느 정도 튀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화장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일단 베이스로 사용해줄 제품은 이 제품 S2ND 핑크터치 올인원 톤업 크림. 요거를 먼저 사용을 해줄게요. 요거는 선크림이랑 메이크업 베이스랑 프라이머랑 피부 보습이 다 되는 올인원 크림이거든요. 근데 패키지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요거를 몇 번 썼는데 좀 쪼글쪼글해요. 테스트 겸 몇 번 써보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일단 요 크림을 손등에다가 짜서 발라줄게요. 제형은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되직한 제형이에요. 너무 묽지도 않고 딱 적당히 점도가 있는 크림 같은 제형? 다른 선크림 같은 거를 바르면 보통 너무 묽어가지고 유분기가 진짜 잘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를 바르면 메이크업을 이제 습한 날에 했을 때 더 땀에 지워지기가 되게 쉬운데 요거는 적당히 묽지도 않고 약간 조금 되직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뻑뻑하지도 않아요. 진짜 부드러워요. 그래가지고 요거 발라주고 나서 저번에 메이크업 테스트를 했었는데 땀을 흘려도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요거를 이렇게 발라주고 요 아주 큰 물방울 퍼프로 두드려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물을 묻혀왔는데 너무 커졌어요. 근데 이거 아직 내가 물을 덜 짠 것 같아. 이게 물 줄까? 이걸로 이쪽을 두드려줄게요. 이게 약간 핑크톤 베이스여가지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발라줘도 톤업이 돼서 좀 더 예쁘게 피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우선 바른 쪽, 안 바른 쪽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생소한 브랜드여가지고 제가 처음에 광고 제안이 왔을 때 이거 광고를 받을지 말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원래 유튜브에서 막 제품 광고 같은 거 받으면 써보고 이제 테스트를 먼저 해봐요.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좋지 않으면 거절을 하거든요. 그러는 편인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찌그러질 때까지 좀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이게 메이크업 베이스 기능도 되고 이제 프라이머 기능도 되고 선크림 기능도 되고 약간 좀 기능이 되게 많이 들어간 올인원 크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르면 당연히 들뜰 줄 알았는데 들뜸이 진짜 1도 없어요. 여기랑 여기 차이가 보이죠? 약간 보시면 이렇게 톤을 좀 균일하게 맞춰줘요. 이쪽 안 바른 쪽이고 이쪽 바른 쪽. 약간 이렇게 피부톤을 균일하게 맞춰주면서 이게 핑크 베이스여서 그런지 발라줬을 때 되게 화사해 보이더라고요. 여기가 훨씬 칙칙해 보여 갑자기. 그쵸? 그리고 이게 프라이머 기능도 돼가지고 저는 한번 이렇게 발라주고 손 같은 걸로 이런 모공 같은 거를 한번 더 메꿔주거든요.
진짜 하나도 안 떠요. 들뜸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미백 기능 되는 크림들에 비해서 되게 자연스러워서 쓰면서 학생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약간 학생 메이크업 할 때 이걸 썼었어야 됐는데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아주 매끈해졌죠. 그리고 여기 반대쪽에도 발라줄게요. 내가 이거를 왜 스팟날 메이크업에 가지고 왔냐면 스팟날에는 진짜 모공 사이사이에서 진짜 막 별의별 게 다 올라오잖아요. 저는 특히 땀이 얼굴에 진짜 많이 나가지고 메이크업이 엄청 무너져요. 근데 또 막상 프라이머 같은 거를 바르면 프라이머를 바른 부위만 진짜 막 떠요. 그래가지고 피부 메이크업을 진짜 굉장히 얇게 해주는 편인데 핑크터치 사용한 날에는 메이크업이 잘 안 뜨더라고요. 진짜 프라이머 딱 바른 것처럼 피부 메이크업도 그렇고 되게 매끈하게 표현이 되는데 제가 평소에 프라이머를 바르는 것처럼 막 뜨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이게 약간 이렇게 즉각적으로 톤업이 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실제로 꾸준히 한 1, 2주를 발라봤는데 제 피부 색깔도 같이 좀 환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그냥 꾸준히 바르면은 진짜로 미백 효과도 있대요. 실제로. 이게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거를 되게 꾸준히 바르고 있어요. 이렇게 저처럼 물먹은 퍼프를 이용하면 좀 이런 식으로 광이 나게 발리고 퍼프가 굳이 아니어도 손으로 발라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크림이 바르기가 되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물먹은 퍼프를 추천드립니다. 조합이 굉장히 잘 맞아요. 이렇게 목에도 같이 발라줍시다. 약간 이렇게 목에 바르는 것처럼 팔다리에도 다 바를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팔이 이런 데를 엄청 찼어요. 그래서 이런 데 발라주면은 되게 자연스럽고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색 차이 봐. 와 너무 탔다 진짜. 아무튼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기초를 탄탄하게 해줘야 피부 메이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것 같아요. 습한 날에는 진짜 이거는 물 맞아서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땀에서 약간 피부 속부터 방어를 해야 되니까 다른 톤업 크림 같은 거는 시간이 지나면 되게 다크닝이 돌고 피부 유분기가 올라오면서 좀 되게 지저분하게 무너지거든요. 얘는 근데 이거 하나만 발라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피부랑 조금 더 어우러지면서 더 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게 신기했어요. 어쨌든 이렇게까지 해줬으면 이제 피부 베이스를 발라봅시다.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토니모리 더블 커버 파운데이션 N00 포슬린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거는 색상이 약간 이렇게 제 피부톤보다 살짝 밝은 느낌의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저는 습한 날에는 메이크업이 피부 메이크업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피부 표현이 너무 뽀송해져 버려도 땀이 막 났을 때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게 딱 보시면 이렇게 좀 세미매트하게 발려요. 이게 또 뽀송해야 되는 이유가 요즘 복숭아는 안에가 되게 말랑말랑하고 겉에가 조금 막 색감이 되게 탐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표현을 해주려면 속에서는 광이 나되 색감 자체는 뽀송뽀송한 느낌을 살려줄 수 있는 피부 표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좁은 영역 같은 데는 이렇게 퍼프에다가 파운데이션을 먹여서 이렇게 살짝씩 눌러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좀 컨실러 같은 거를 위에 얹어버리면은 저는 좀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아까 똑같은 파운데이션을 퍼프에다가 이렇게 먹여가지고 얼룩진 부분 같은 거나 커버할 때를 좀 레이어링해서 덮어줄 거예요. 짠!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고 파우더를 좀 덮어줘야 되는데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요 파우더. 이런 눈썹이나 눈 부분에 일단 유분기를 없애주고 그리고 이런 이마 위쪽에 머리카락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쪽에 한번 쓸어주고 땀이 잘 나니까 이쪽은 땀이 잘 나는데 이쪽은 수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고정을 해줘버리고 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코 대부분에다가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콧망울이랑 이제 볼 이어져 있는 이 경계 부분 여기를 이렇게 덮어주는 편이에요. 저는 이렇게 코 중앙 부분에는 잘 안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턱 부분도 당연히 해줘야겠죠.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윤곽을 이제 먼저 잡아줄게요. 삐아 라스트 블러쉬 피넛 블러썸. 브러쉬는 시코르 브러쉬예요. 음영 같은 거는 평소에 하던 거랑 좀 비슷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수확을 좀 쳐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또 이것도 시커러 브러쉬예요. 이런 코 쉐딩을 할 수 있는 동그란 모양의 브러쉬를 이용해서 코를 먼저 윤곽을 잡아줄게요. 코 쉐딩도 원래 하던 것처럼 너무 세게 말고 그냥 윤곽이 잡힐 정도로만 해줄게요. 이 브러쉬가 원래 좀 안 좋았었거든요. 왜냐면 얘가 좀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았는데 쓰다 보니까 딱딱해서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코 같은데 윤곽을 잡을 때 너무 말랑말랑하면은 파운데이션이랑 섞여버리는데 얘는 이제 딱딱하니까 모양이 되게 잘 잡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하게 저는 일단 해주고 경계를 이렇게 살짝 펴준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블렌딩을 좀 다시 할게요. 그리고 이 턱 밑에도 그리고 헤어라인도 헤어라인은 굳이 안 해도 상관없긴 한데 왜냐면 헤어라인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저처럼 뾰루지가 올라와요. 근데 나는 꼭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고 얼른 이제 살짝 아까 썼던 퍼프로 그리고 눈썹은 웨이크메이크 파우더 젯 듀얼 브로우 이거를 사용을 해줄게요. 일단 여기에 있는 이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을 먼저 이렇게 빗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안에 이런 파우더가 나와요. 파우더가 묻어있는 팁 같은 게 나와요. 파우더가 묻어있는 팁이 이렇게 나와요. 발색이 막 그렇게 진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먼저 내가 그릴 눈썹을 그릴 부분을 좀 색을 칠해준다는 느낌으로 모양을 먼저 좀 잡아놓고 할게요. 이렇게. 왜냐면 이게 케이크 브로우를 사용했을 때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얘가 팁이 모양이 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좀 모양 같은 거를 잡을 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눈썹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습할 때 너무 부드러운 펜슬로 그려버리면 눈썹이 되게 잘 지워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파우더 타입으로 먼저 모양을 잡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하드한 타입의 펜슬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모양이 잡았죠?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빗어주고 여기 뒤에 있는 브로우로 눈썹 모양을 따라서 그려줄게요. 네, 어쨌든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고 이번에는 조성아 22 동공 미인 브로우 메이커 카푸치노 컬러 이거를 사용해줄 건데 이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안에 이런 솔이랑 팁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걸로 브로우 색상을 조금 톤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눈썹을 그려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섀도우를 해줘야겠죠? 섀도우는 오늘 에뛰드 하우스 플레이 컬러 아이즈 라벤더 랜드 요 팔레트만 쓸 거예요. 우선 여기에 있는 요 네 번째 드라이 플라워 같아요. 컬러명이. 요 컬러로 눈 전체에다가 음영을 깔아주겠습니다. 이게 라벤더 랜드긴 한데 이름이 은근 생각보다 약간 웜한 컬러들이 몇 개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웜톤 분들도 구매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눈 끝부분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아줍니다. 이 컬러로 여기 눈 밑에까지 눈이랑 이어서 같이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바로 여기 두 번째에 있는 한밤의 가든 산책 이 진한 브라운 컬러로 바로 음영을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쌍꺼풀 뒷부분을 조금 막아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음영을 줄게요. 이렇게 쌍꺼풀 뒷부분 그리고 앞부분도 좀 비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칠해줄게요. 그리고 이걸로 눈 뒷부분도 막아줄게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라이너를 그릴 건데 라이너는 바비브라운 또 블랙 초콜릿 워터프루프 라이너예요. 롱웨어 워터프루프 라이너 이걸로 이번에는 라인을 조금 얇게 빼줄 거여가지고 이렇게 앞부분이 허전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고 이번에는 라인을 좀 일자로 빼줄게요. 일단 이렇게 한번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런 작은 미니 좀 얇고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음영 컬러를 줄 때 사용했던 이 브라운 컬러로 경계를 조금 없애줄게요. 여기 위쪽에 경계를 이렇게 없애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걸로 눈 점막 부분에도 이렇게까지만 해줄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고 올게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됐죠? 그럼 이게 라이너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붓펜 라이너로 끝에를 조금 뾰족하게 해주고 위쪽을 좀 덮어줄 거예요. 그래서 붓펜 라이너는 브라운 라이너, 삐아 라스트 펜 아이라이너 샤픈 브라운 이걸로 이렇게 끝부분을 좀 일자로 이렇게 눈매가 일자가 되게끔 빼줄게요. 이렇게 해줍니다. 일자로. 그리고 에뛰드 하우스 프루프 젤 방수 펜슬 4호 로지 브라운 이걸로 앞트임을 조금 해줄게요. 이게 색감이 되게 예뻐요. 색감이 약간 이런 식으로 브라운, 로즈 브라운? 로즈 브라운 같은 컬러여서 이걸로 눈 밑에 점막을 좀 채워주면 좀 아련아련해 보이더라고요. 이걸로 앞트임할 부분에 이렇게 앞트임할 부분이랑 이 뒤쪽 점막 이렇게 해줍니다. 오늘 눈에 좀 뭘 많이 하는 것 같네.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이 작은 브러쉬 있죠? 그래서 남은 여분으로 애교살을 좀 그려줄게요. 뭔가 허전하다고 했는데 애교살이 없었어. 이렇게 웃은 상태로 그려주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아까 사용했던 브로우로 눈 밑에 언더라인을 좀 자연스럽게 이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눈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줬죠? 눈 모양이 바뀌었어요. 완전 성우 메이크업이야, 이건. 그리고 이제 대망의 펄이에요. 여러분들이 엄청 여쭤봐주셨던 여기에 있는 이 컬러를 이용해줄 거예요. 이름은 퍼플 판타지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내장되어 있는 브러쉬로 발라도 이건 되게 잘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묻혀서 우선 눈 여기 중앙 쪽에 와 이게 진짜 실제로 봐야 색감이 진짜 예쁜데 그리고 눈 밑에도 이렇게 펄을 이어서 발라줄게요.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클리오 켈래쉬 슈퍼프로프 마스카라 롱컬링을 사용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카라도 했고 이제 블러셔를 해볼게요. 요 크리니크 누드팝이랑 그리고 크리니크 콜라팝 요거를 섞어서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요건 중앙 부분이나 이제 가장자리 부분에 좀 레이어링 해서 해주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둥글려가면서 약간 얘는 제가 원하는 느낌은 그을린 듯한 느낌이라서 아예 막 중앙부터 가는 것보다 가장자리부터 들어오는 게 더 그라데이션하기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둥글리면서 손에 좀 힘을 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콜라팝 요거를 이용해서 중앙 부분에다가 그을린 듯한 느낌을 조금 주도록 할게요. 대신 얘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발색이 진짜 진하거든요. 한 번 찍었는데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일단 한 번 콕 찍어줘야 돼요. 이렇게 콕 한 번 찍어주고 밑에 한 번 콕 찍어주고 저는 광대 부분에다가 이렇게 콕 찍어줬어요. 그리고 요 브러쉬에 있는 거를 털어야 돼요. 한 번. 너무 진해서 색감이 좀 과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브러쉬에 털어주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얘를 좀 블렌딩을 해줘야 그을린 느낌이 나게 짠등 부분에도 한번 해주고 끝부분에도 그리고 아까 썼던 이 퍼프로 한번 위쪽에 살짝 덮어줄게요. 안에서 좀 차오르는 듯한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립을 해줄게요. 일단 베이스 컬러로 에스쁘아 브레스 컬러가 약간 색감이 좀 이런 차분한 느낌의 벽돌 컬러예요. 그리고 이제 요 쿨프스쿨 아트클래스 누아즈 립 라이트 벨벳 립 틴트 브라운 머스크 요 컬러로 안쪽에다가 그라데이션을 조금 해줄게요. 이 립이 되게 뽀송뽀송한 립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좀 너무 탁하지도 않고 정말 딱 그 복숭아 겉 표면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메이크업 표현해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랑 같이 해주니까. 하이라이터는 이니스프리 오로라 에디션 쉬머 하이라이터 골드빛인데 이게 보기에 입자가 되게 두꺼워 보이잖아요. 근데 피부에 얹었을 때 광이 진짜 이 광채가 장난 아니에요. 대박이죠. 조명 받는 부분에만 이렇게 앞쪽도 그러면 메이크업 끝이에요. 저는 그럼 스타일링을 하고 옷도 한번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스타일링을 다 마쳤어요. 구운 복숭아 같나요?
어쨌든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쳤고 오늘도 스타일링 정보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우트로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어떻게 관리하냐는 질문도 되게 많은데 단발 레이어드 컷 고데기 하는 방법을 따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스타일링을 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 맞다,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 설정, 양파. 안녕.